2008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부는 수도 북경에서 개혁개방 30년 세월 속에서 중국 조선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교류, 협력, 화합의 상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협력과 화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의 조선족 유명 인사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그동안 쌓아온 성적을 소개하고 경험을 교류하기로 했다. 이들의 하나같은 긍정은 중국 조선족들이 개혁개방 30년 속에서 당주왕의 호소에 따라 개혁의 선두에서 휘황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었다. 청도 세정그룹 악기 유관 회사는 특등과 1등상에 각기 3만 원과 1만 5천 원에 달하는 피아노를 보냈다. 그리고 2등상과 3등상에 발급하게 될 5천 원짜리와 3천 원짜리 고급 기타 10여 대를 보냈다. 전국 조선족들의 화합의 장으로 전국 노래자랑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기업인들이 먼저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연변 연세보건 미용원과 북경 연세성형 미용병원에서는 5만 원의 현금과 5만 원어치의 고객카드를 보내왔으며 전국 각지의 조선족 기업가들의 후원의 목소리가 커지자 각 지방에서 노래자랑에 참여할 선수들의 경쟁심은 날로 높아갔으며 시합에 대한 신심도 날로 늘어갔다. 자기들은 술의 향기보다 더 달콤하여 서로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날 북경시 조선족 설마라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인민방송국 아나운서 이국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홍아입니다. 네, 2007년은 세월의 눈썰매를 타고 유성마냥 지나갔습니다. 네. 2008년은 노크 소리도 없이 지금 세월의 문턱을 성큼 넘어섰습니다. 네, 2008년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200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나랏일, 회사일, 그리고 집안일 모두가 잘 되시고 2008년은 뒤띠한 것만큼 재부도 많이 늘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08년은 올림픽 해입니다. 올림픽을 맞는 새해 벽두에 북경에서 전국 조선족들의 대잔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전국 각지 10여 개 도시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조선족 과외 가수분들이 불꽃 튀는 노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민족의 응집력과 에너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뜻깊은 자리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멋지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종 연세컵 노래자랑 이 무대에 22명의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 현지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하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면서 먼저 오늘 수고가 많으실 평심위원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연변인민 모조석을 노래 하나를 작곡하신 김봉호 선생님. 네,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문예부에 두임으로 계셨던 고창모 선생님. 네, 세계 콩쿨 대상 수상자인 중국 음악학원 김영철 교수님. 네, 중앙민족대학 음악계 주임으로 계시는 림정 교수님. 네, 현우성악학부 교수이신 리려 교수님. 네, 해변도시 청도에서 오셨습니다. 청도대학 음악학부에서 교수로 계시는 박춘년 교수님. 네, 연변방송국 김창근 주임님도 불을 천리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평심위원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 자랑은 특등상, 1등상, 2등상, 3등상 이렇게 나누어 선발되게 되는데요. 아, 국호 씨 오늘 듣건데 그 경연 상품이 아주 푸짐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경연 상품은 특등상은 3만 원대 독일제 피아노입니다. 네. 그리고 1등상은 1만 5천 원대 피아노입니다. 2등상은 5천 원대 기타. 네. 3등상은 3천 원대 기타고요. 우수 상품도 아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3만 원대 피아노가 바로 이 피아노죠? 네. 아, 이 피아노가
음색은 어떠할지. 그렇죠. 네, 독일에서 박사 학위까지 따온 유명한 피아니스트 최유광 씨를 모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아니스트 최유광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와주세요. 피아노도 좋지만 아주 솜씨도 대단하네요. 정체로운 연주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월은 흘러흘러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노래 아리랑. 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노래 아리랑이었습니다. 네, 음악도 잘 감상했겠지만 피아노도 보셨지요. 오늘 저 3만 원대 피아노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굴지 너무나나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의 첫 가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에서 오신 김정일 씨가 불러드립니다. 한강 수타령. 네, 어서 나와주세요. 목당강에서 오신 2번 선수 구홍 씨가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릴 노래는 꽃.
조선말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조선말 어디서 배웠어요? 금잔디 유치원에서요. 아, 금잔디 유치원에서. 학교에 조선족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김요미 어린이에게 제일 많이 묻는 문제는 어떤 물음들이에요? 김밥 할 줄 아냐고 물어봐요. 그럼 김밥 할 줄 아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김유미 어린이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6살 때 중한 가요제에서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었고, 7살 때는 산서위성방송국의 재능경시 프로그램에서 최고상인 슈퍼소년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 주변 친구들이 김유미 어린이를 수표소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김유미 어린이 주변의 친구들과 그리고 동학들을 놓고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김유미 어린이가 우리 조선족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유미 어린이가 뛰어난 이러한 노래 재주로 우리 조선족의 이미지 향상에 어느 정도 점수를 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힘내세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이제 상품으로 3만원짜리 피아노, 15,000원짜리 피아노 그리고 또 기타도 많거든요. 어느 상품이 제일 욕심이 나세요? 4만원짜리 피아노. 네, 3만원짜리 피아노가 욕심이 난다고 합니다. 신심이 있죠? 네. 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리아리요. 네, 아리아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받으세요. 자, 이어서 연변에서 오신 선수 한 분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분우 씨. 아, 국경에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어제 점심에 도착했습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따님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오셨다고요? 네, 따님하고 저 북경에 가서 피아노를 사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북경 가서 피아노를 사온다고요? 네. 제가 쭉 보니까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문우 선수 팬도 있을 테니 한번 문 한번 부탁드려보죠. 네,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자, 오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티미슬 큰 박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밤치 세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섬이 알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눈 며칠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터미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같이 광야에 사람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으며 내 곁으로 돌아왔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리움에 울고 있어요 꼭 견디게 그리울 때 원망하며 미워했지만 사랑이 뭐길래 믿지 않나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네, 계속해서 7번 선수 상예손 오춘향 씨의 자리입니다. 불러드릴 노래는 진달래꽃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겨우 가실 때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우리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면 늙을 이유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제 그대 아닌지 그대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기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우리가 영변의 약산
내가 욕겨워실 때는 죽어 또 아니는 문을 이우리다.
있어.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수많은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둠의 공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젠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위에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 사랑군 내가 끈연과 왜가 련든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게 빌어줄게요. 나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우가 싫다의 눈 말없이 고을 보내드리오리라. 양병 내 약산 진달래 또 아름다운 아가씨 길을 보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노래자랑 경연을 위해서 많은 기업과 회사들에서 물심 양민으로 되는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길천시륙유한회사의 임직원들은 근 두 달간의 시간을 거쳐서 연습을 통해서 오늘 노래와 무용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노래는 특별히 길천식품유한회사의 김길엽 회장님께서 직접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청도에서 오신 김향단 씨의 차례입니다. 불러드릴 노래는 오봉산 타령.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가지 걷어도
세르세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향길에 정다운 소방울 소리 민들레 꽃 흔들며 불러가누나 시골 처녀 수집하고 왈랑절라 별먹 청각 속에 운다 왈랑절라 사촌의 명절을 실어오는 방울방울 소방굴 행복의 노래 고된 일에 지켰던 소방울 소리 종달새를 부르며 등겨우구나 가정기가 온다고 왈랑절라 헨레비가 온다고 왈랑절라 산촌의 명절을 실어오는 방물방물 소방굴 행복의 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가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아소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광주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령입니다 네 광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네 미령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영정입니다 네 영정이에요 또 고향에는 자주 다녀가는 편이십니까? 광주에 있다 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 조선족 동포분들과 함께 한자리 모이니 고향이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광주에 간 지는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거의 9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년이라 절반 광동 사람은 됐겠네요 그럼 광동어는 할 줄 아세요? 그냥 간단한 인사말 같은 건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신 관중 여러분들한테 광동어로 이제 인사말을 여쭤보시지요 신년 快乐, 공회 发财 네. 네. 그럼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달타령을 준비했습니다. 네, 달타령.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나는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그만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를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늘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소리 출렁출렁 날아있고 거기 빼힌 도치 포기도 좋아하다 너흐리 물은 예 붉게 비친다 그 물을 흐려라 웃어 당겨라 어디야 거기 영차 거기 빼도 흔겨워서 하도에 실려 춤을 추누나 춤을 추누나 도라지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도 모여들더니 어느 날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더라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장촌에서 오신 리상호 연면에서 오신 김문호 길림에서 오신 김란 심양에서 오신 김정일 북경에서 오신 조옥단 상해에서 오신 우춘향 할빈에서 오신 박광철 길림에서 오신 강수복 광주에서 오신 김미련 목단강에서 오신 구홍 네, 우수상 11명의 명단입니다 네, 우수상 상품 시상식에 수고하실 분의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도 민족사무위원회 김현주임님, 연변이민 방송국 김동환 국장님, 연변 민간협회 고순희 회장님, 그리고 홍룡강 조선족 상공회 김인한 회장님, 홍룡강 신문사 임국현 고주필님, 천진시 조선족 친목회 리창희 회장님, 심양시 조선족 친목회 로팔군 회장님, 청도 조선족 과학문화인협회 남용해 회장님, 심수시 화로원 전자유한회사 남화섭 총재님, 장춘시 연화향 당위 리장수 서기님, 그리고 상해 고려 연마유한회사의 안종미 사장님입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자, 우리 우수상에는요, 우리 상품은요, 심양 신생활 실업유한회사에서 제공한 가치가 680원에 달하는 화장품 한 세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우수상을 받은 11명 선수들 우리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큰 경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경혜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로 불러주시고요 이어서 3등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연변에서 오신 한곤자, 길림에서 오신 리홍단, 연변에서 오신 리철범, 청도에서 오신 도선아, 장촌에서 오신 리용수, 청도에서 오신 김향단, 이렇게 6명이 3등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내 아래에 3등상 상품 시상에 수고하실 분들의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中心主任 肖玉林先生, 원해방군 특별학원 정희허용규 소장님, 원해방군 애국어학원의 정치고주임 류병훈 소장님, 해방군 총병원 이비인우 외과주임인 한동일 소장님, 북경거려문화경제연구회 김철 회장님, 그리고 민족출판사의 오빈희 사장님, 네, 소개해 주십시오. 자, 우리 3등상에는요, 중국 청도 재정집단 악기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3,000원에 달하는 기타 한 대씩 증정을 하게 됩니다. 네, 3등상을 받은 6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그 뒤에 기타도 있습니다. 자, 우리 3등상에는요, 우리 중국 청도 세정집단 악기유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3,000원에 달하는 기타였습니다. 역시 여러분들께 큰 경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등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심양에서 오신 한수연, 북경에서 오신 김충선, 전진에서 오신 황현순, 네, 이렇게 세 분이 2등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래에 2등상을 수상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품 시상에 수고하실 분들의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문화천전사의 김성화 사장님, 베이징시민委副主任 뉴송先生, 그리고 심양신생활실업위원회사의 종합설계실의 장학천 실장님, 어서 나와주십시오. 자, 2등상에는요, 역시 중국 청도 세정집단 악기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5,000원에 달하는 기타 한 대씩입니다. 선물이 아마 너무 무거운가 봐요. 자, 역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경례를 해주시죠. 자, 이어서 1등상입니다. 목당강에서 오신 리박, 도라지입니다. 네, 1등상 시상에 수고하실 분의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人民广播电台 副总编 杜世坤先生, 그리고 국경연세의료 성형미용기구의 연길 세정보건미용병원의 조미화 원장님. 참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목단강에서 와서 오늘 1등상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1등상은요, 역시 세정악기에서 제공하는 15,000원에 달하는 피아노를 선물하게 됩니다.
자, 리박 선수께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목당강에서 15,000원짜리 피아노를 갖고 가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특등상 상에서 오신 김승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특등상 시상식에 수고하실 분의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人民广播电台副台长赵铁奇先生, 그리고 송도 최정악기위원회사의 남범수 회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어서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특등상했네요. 약속대로 중국 청도 세정집단 악기유한공사에서 제공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 브랜드 피아노를 선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는 중국 조선족 노래사랑으로 새해를 축복하는 즐거운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즐거움이 첫 디딤돌로 돼서 여러분들의 새해가 강물처럼 넉넉하고 또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멋진 새해,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전국 노래사랑은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면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포토나 디자이너나. 남자니 사랑이니 나한테 그건 그냥 호르몬 장난질이야. 왜 모른 척했어요? 왜 아는 척해야 하는데요? 예쁜 아가씨들이 또 있습니다.
자, 자연. 이창규의 수합창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의 수합창 준비하고 오늘 오전에는 이창규의 수합창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덜목은 오후에 다시 제3부에서 결연한다고 하겠습니다.